과학과 마술의 콜라보레이션 과학마술 체험전. 안녕하세요, 마술사 유크리 박사입니다. 안녕하세요, 체험전 코디네이터 레인보우입니다. 네, 자 이번 시간에는요 과학 소리방이죠? 네, 맞습니다. 네, 자 과학 소리방에서 자 이거는 뭔가요? 마치 코끼리 코 같기도. 갑자기 조크를 하시는. 네, 자 이건 소리 파이프. 네, 소리 파이프죠. 자, 이 소리 파이프는요, 어떤 도구냐면 이 안에 공기가 지나가거든요. 네. 공기가 지나가면 공기의 진동에 의해서 소리가 납니다. 네, 맞습니다. 네, 자 그런데 이거는 먼저 주의할 사항부터 친구들에게 알려주셔야 될 것 같아요. 아, 우리 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파이프의 한쪽을 잡고 돌려야 되거든요. 그런데 혹시라도 옆에 친구가 가까이 있는 상태에서 돌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? 딱 맞을 수가 있죠. 네, 맞으면 안 되겠죠.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옆에 없을 때, 그리고 좀 공간을 넓게 활용해서 돌려주시면 안전하게 소리 체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. 네, 그래서 이 소리방은 하나를 쓰잖아요. 네, 전체 크게 한 방. 실내에서도 하기도 하고 마당, 네, 야외에서 하기도 하는데 우리 친구들이 이거를 돌리는 방법은요. 자, 얼마나 소리가 전달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또 실내기 때문에 세게는 아닌데요. 빨리 돌리니까 소리가 커졌어요. 네. 고음이란 얘기죠. 그쵸. 천천히 돌릴 때는 소리가 낮아졌습니다. 자, 이 원리 역시 공기 진동에 대한 거죠. 네네. 어떤 원리인가요, 그러면? 네, 돌리는 속도에 따라서 공기의 양이 달라지기 때문에 높낮이가 바뀌는 것입니다. 그렇다면 공기가 지나갈 때 진동이 오는 거니까 한쪽 끝을 손으로 막고 돌리면 어떻게 될까요? 소리가 안 나죠. 안 나겠죠? 네, 저희가 한번 해볼까요? 아, 네, 그렇죠. 전혀 안 납니다. 네, 통하지 않기 때문에 소리가 안 나고 있죠. 네, 휴지를 빼면 다시 소리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보겠습니다. 휴지를 빼면 와, 소리가 아주 커졌어요. 굉장히 크게 나네요. 네, 자 그러면 저희는 또 다음 도구를 설명드리도록 할 테니까요. 다른 도구도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. 여러분 감사합니다.